북경공업고등학교 군특성화 교육과정 명예교사로 임명합니다. 경제 무조건 출석을 다했습니다. 흘린 청열 어느 누가 막으랴. 자, 오늘은 제가 부평공고에서 명예교사가 되는 날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크게 제 플랜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나 살면서 플랜카드 처음 걸려보잖아. 제가 모군을 많이 사랑해서, 해병대를 많이 사랑해서 해병대 컨텐츠를 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나고 10만도 넘었는데, 알아봐 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부평공고에서는 이제 해병대하고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따라가서 촬영도 많이 하고 해서, 여기는 학생들하고 되게 좀 아는 사이인데 그 친구들도 또 저를 보면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단 말을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1303기 군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형이랑 같이 가자. 형이 입대하는 날 같이 따라갈 테니까 알겠지? 화이팅!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조건 성공한 사람 무조건 된다. 무조건. 저는 인천 직업교육 박람회에 왔습니다. 부평공고 명예교사 활동을 하러 왔는데요. 부평공고도 홍보할 겸 해병대 모병을 조금 하려고 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군생활 때 입었던 전투복을 또 여기서 볼 수 있고 이걸 입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제 사격장을 운영하는데 이 사격장에서 사용하는 이 병기도 여기서 만져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사용했던 K2C1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무게와 질감들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고, 물론 저는 병사였기 때문에 권총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여기서는 권총도 사용 가능합니다. 해병대 갈 거야? 해병대 가자. 무엇이 막을 소냐, 상승불패 해병정신. 귀신 잡는 용맹함은 해병대의 전통이다. 푸른 하늘 누비 고픈 독수리의 당찬 꿈은 우리 함께 이뤄내자. 공식이도 부평공고는 군특성화 고등학교지만서도 원래는 여러 과가 더 있습니다. 제가 하도 해병대만 이야기를 해서 부평공고가 해병대학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공고에 맞춰서 스마트 자동화과라고 해서 AI 시대에 맞춰진 4차 산업에 관련된 이 과도 있고요. 전기과도 있고요. 스마트 건설과, 하이테크 가공과, 그린 자동차과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과가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학교여서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부평공업고등학교. 자, 저희 부평공고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 경기, 인천 유일한 해병대 군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장점이 무엇이냐? 우리 해병대의 대표 얼굴인 상륙 장갑차 조종을 여기서 배우고요. K9 자주포 조종도 여기서 배웁니다. 저도 한번 그런 시뮬레이터를 한번 운영해봤는데 정말 진짜 군생활하면 도움될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워요. 사격장도 준비되어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군특성화 학생 선발식 장학금 110만원과 제복비 2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110만원에 20만원 제복비까지,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첨단 장비 운영과 관련한 부대 배치를 그냥 무조건 가는 겁니다. 해병대 시험이 거의 프리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군 공무 중에 E-Military U 제도를 통한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야, 이거 나도 뭐 다시 재입대해야 되겠는데 이거? 이런 혜택들이 있지만 또 정말 좀 새로운 것들이 뭐냐면, 고등학교 시절에 군특성화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 해병대 부대하고 또 이게 연관이 돼서 부대도 직접 가보기도 하고요. 거기서 막 훈련 비스무리한 수련회 같은 것도 또 진행도 하고 군대 여러 행사들을 정말 많이 여기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병대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학교에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부평공업고등학교.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촬영을 재밌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부평공고에 실제 군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이쁜 제자. 우리 학교 자랑 좀 한번 해줘요. 제 학교 군측은 자격증도 많이 딸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배우는 것만 해도 지게차, 태권도, 뭐 한글 엑셀 등등 많이 딸 수 있고, 저희 군특성화에 들어오시면 EMU 대학이라고 군에서 전액 장학금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의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부사관도 거의 시험 없이 체력만 어느 정도 되시면 마음 준비만 좀 하고 오시면 바로 부사관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 학교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평고고 화이팅! 우리 학교는 인천의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특히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해병대 전우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유명합니다. 해병대 학과로 오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보장될 수 있고, 여러분이 가고 싶어 했던 해병대, 그 늠름하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가르쳐주는 학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인천 상륙작전 기념 행사를 위해서 여기 오게 됐는데, 오분지 움직이 좀 해. 워열 저희는 출항할 건데 재미나게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좀 담아 보겠습니다. 무척 가시죠. 야, 배가 출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제가 솔직히 해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는 해병대 출신이라서. 근데 제가 옛날에 파견 복귀할 때 이런 풍경들을 봤는데 진짜 뭐든지 큼직큼직합니다. 진짜 커요. 이게 배가 움직이는데 배가 움직이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면 배가 엄청 커요. 여기서 헬기도 뜨고 전투기는 못 뜨겠지? 뜰려나? 이거 해군과 해병대는 하나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하나밖에 모릅니다. 해병대만. 어쨌든 여기 재밌게 보여드릴게요. 무적! 상륙전 성공해서 우리는 간다. 무엇이 두려우랴, 무적의 사나이. 별의와 함께하는 영원한 해.